기간제 공무원의 특혜성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안군수 후보로 선정된 박군수는 형이 확정되면 당선돼도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측근의 친인척 등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압수수색 당시 청탁 대상의 이력서를 찍거나 숨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군수가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인 정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직접 피해를 본 지원자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 꿈청을 아예 꿈청으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주당의 신안군수 후보로 선정된 박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된다고 해도 직위를 잃게 됩니다. 현행법은 단체장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위와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사법 리스크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실형 판결로 박군수와 박군수를 공천한 민주당 모두 책임과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